우리 뭐 질문 들어온 것 중에 되게 흔한 그 사례 같은 게 좀 있어서 사례 가지고 한번 그럼 물어볼 텐데, 50세 남자분이시고 어지러워서 병원에 갔더니 빈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변볼 때 피가 좀 섞여 나오는 것 같다고 하고 내시경 해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남자분이 이제 빈혈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변을 볼 때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소화기관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무조건 확인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학교 때 학생 때 배울 때도 무조건 내시경 해라. 물론 환자들은 당연히 하기 싫습니다. 이게 왜 해야 되죠? 철분 결핍성 빈혈이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이제 철분은 대부분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피가 나지 않는 이상은. 그럼 이제 철분이 어디서 나갔을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시경을 해서 출혈에 의해서 거죠. 철분이 떨어지는 그쵸? 경우가 많다.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식생활을 하시는 철분이 포함된 물질, 뭐 육류라든가 이런 네. 걸 아예 안 먹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철결핍 빈혈이 저절로 오진 않는다. 그거는 출혈이라든가 이런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장출혈을 첫 번째로 의심해야 된다. 아, 그래서 한다. 그러면 남자가 대변 볼 때 피가 섞여 나오면 당연히 하는데, 피가 섞여 나오지 않고 빈혈이 있어도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경우에도 하긴 해야죠. 이제 저희는 빈혈이 이제 남자분이고 이제 철분 결핍성 빈혈이 의심이 되면 전 무조건 일단 하라고 그렇죠? 일단 얘기해주고, 뭐 치료는 쉽잖아요. 철분 결핍성 빈혈 약만 주면 좋아지는데 왜 생겼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시경 하라고 권합니다. 빈혈이 있어서 왔는데 출혈이 될 만한 분이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분 같으면은 생리가 끝난 이후에 여자분이거나 아니면 남자분 같으면 무조건 출혈이 어디선가 됐는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남자한테 빈혈은 무조건 병이에요. 네. 뭔가를 마스킹하고 있는 건 무조건 병이에요. 그거는 빈혈이 병이 아니라 빈혈은 그냥 사이드예요. 신경도 안 쓰셔도 빈혈은 그냥 증상, 그쵸? 증상 같은 거죠? 무조건 병이니까 일단 의사랑 상의해서 그게 소화기 트랙이 됐든 어디가 됐든 무조건 뒤져야죠. 위암, 대장암, 이게 뭐 어쨌든 장 안쪽에서 시작되는 암이기 때문에 처음에 증상은 위장 증상이나 대장 증상이 먼저 나오는 거고, 그때 증상이 없더라도 내시경으로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암이니까 우리가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아까 검진하는 조기 검진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가 검사를 하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